우리 시장의 방향성도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은 보합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 예상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도 우리 양시장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한 약보합권 속에서 3280선으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참 뉴욕 증시는 좋은데 자꾸 코스피만 밀리는 느낌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선 뭐 전일 밤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미국 시장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국내 시장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원하게 오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 계속 좋기는 하지만 큰 폭으로 오르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국내도 그렇고요. 이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국내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줘야지만 시장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 나오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 좀 보수적인 상황에서 뭐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는 또 그렇게 좋은 편이 좀 아닙니다.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개인들이 좀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다, 뭐 상승에 대한 추세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금일 같은 경우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지금 700명대를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이 백신 접종이 확산됨에 따라서 소비가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을 많이 봐줬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잡힌다면 다행인데 좀 잡히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추이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낙폭을 키워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세도 연속성이 떨어지는 매수세 때문에 오늘장 고합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장세라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 금일 같은 경우도 뭐 700명 이상 뭐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확진자 수 잡힐 때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수급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 지금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4천 원 넘게 또 매도를 했고요. 지금 뭐 연속적인 매수가 나온 날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는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코스닥은 지금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순 매수를 보여주고 기관은 2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뭐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매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힘든 시장이다. 그렇다면 중소형주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면서 이 매매를 하신다라면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좀 개별적으로 좋은 뭐 실적이라든지 좋은 이 호재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이 당분간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